2019 혼합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 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사를 진행하게 된 벤처기업협회 이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세계 성소수권대회를 세밀하게 챙기시고 더불어 광주의 문화경제 거버넌스를 출범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신 이병훈 문화경제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김지석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600개 강주전남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시자 이번 행사의 주최자이신 강주전남 벤처기업협회 김명술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강주전남 경기단체를 열사 그 누구보다도 강주전남 경기단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강주전남 경기단체 연합회 및 이노비즈 강주전남을 이끄시는 나기수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전남 여성단체 회장이신 양화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여성경제연합회 강주지회 유종욱 총무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주경제보험기능원장 나승화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강주전남 지역본부 장윤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형보험기금 혼합영업부장 송동근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정인균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주지역본부 김흥선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주전남지회장 문행우 지회장님 선정했습니다. 강주전남벤처기업협회 상임대원 박철희 고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정문회사 정원관 대표 이영수 대표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행사 개최 준비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강주전남벤처기업협회 김명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큰 무대를 안 서봐가지고 가운데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인데요. 공사 담당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주최하는 호남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벤처기업 창업과 서비스 그 다음에 판로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약 1600여 명의 회원사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나라 경제도 그렇고 지역도 그런데요. 오늘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프랜차이즈 및 창업 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약 한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만 여러 기관단체님께서 좀 많은 상황과 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경제단체연합회 나기수 회장님 또 오늘 일정이 있으심에도 또 그래도 한번 들려보셔야겠다고 오신 김지수 조달청장님 이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결같이 우리 지역 경찰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주시니 광주광역 시 이별을 부르시고 보시고 종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문을 한다고 참 중요한 행사를 개최를 해주신 우리 김명술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람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행사로 붙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국처럼 실패한 것도 큰 자산이 되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해서 창업한 분들이 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개최된 이 박람회에 출품한 그런 회사들, 업체들 정말 대박나기를 바라고 또 이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공유해서 성공을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정말 좋겠습니다는 바람입니다. 행사가 행사로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십시오. 호남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방향을 기원하는 텐트 한커튼 시도 거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부터 방금 김장춘석 창업하는 방향을 컨택 시키시는 것도 이어서 지금 이제 거시기 스타벅스하고 거시기하고 비교하면은 이디야급이죠. 예. 이디야가 그렇게 더라고. 방맹점한테 많이. 저희도 광주 쪽에 이디야 옆에 가면 저희가 이깁니다. 네, 벌크나 뭐 생각을 하면은. 이디야보다는 저기 마진율도 두 배가 더 점주들이. 아, 점주들도 지금 예. 저희가 이깁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처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지금 우리 지구가 그 에너지 소비 때문에 병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 기체를 열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네. 전자파도 없고 볼루션도 필요 없고 전기도 아주 조금 쓰면서 굉장히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광주 전남의 특산품이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전국의 80%는 광주 전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브랜드를 해서 사람들이 요즘 패스트힐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숨 잠깐 자고 싶을 때. 그러니까 수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전국,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시장이 되는데, 카페 같은 데다가 특별히 인테리어가 필요 없이 여기다 놓고 잠깐 시키는 그런 수면이 아니라 이거는 찜질입니다. 찜질 플러스 카페입니다. 그런 걸 이번 컨셉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 레벨은 얼마 정도? 아, 모듈 하나당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예. 자, 온돌 라이프. 네. 온돌 라이프. 온돌을 라이프로.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마트에서 파는 생수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연안부류, 인천 연안부류 못닦고 생선 한 가지 한 가지 저거 진짜로 인천에 선정한 거 같아요. 치즈 하나 둘 하나 둘 오세요 오세요 치즈 하나 둘 입이 딸기로 나오면 좀 더 이제 바삭바삭하고 아, 다른 거보다 이제 느끼함을 잡기 위해 약간 매콤한 맛을 넣었어요. 매콤한 걸 느끼하지 않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글루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 밀가루 알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러지 반응도 없고. 이제 밀가루라는 것을 쌀 네네 쌀가루와 이제 뭐 다른 전분가루 섞어서 갖고 이제 밀가루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굉장히 고소다. 네. 약간 매콤한 것도 이제 저희만의 특징 있게 하는 거죠. 다른 거 차별화를 좀 봤기 때문에 안 써보셨으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아, 요것은 이제 요걸 어떻게 되죠? 요것은 온누리 약국, 메디팜 약국, 약국가도 파는데요. 여기 약국가는 만 원이고요. 회사로 바로 전화하시면 5,000원밖에 안 합니다. 택배로 다 보내드리고요. 저희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허번호 보이실 거예요. 전동 칫솔 특허받은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유일합니다. 저희 회사가 양치질을 막 세게 문대시는 게 아니라 치아에 대요. 그리고 지그시 막 문대시는 천천히. 지가 알아서. 예,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분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6살. 보석 건너. 맛있다. 오, 되게. 네, 되게 맛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먹거리를 만드는 수산물 전문 기업. 주식회사 더동쪽 바다가는 요리에 주면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한번 드셔보자. 주식회사 더동쪽 바다가는 이거 뭐라고? 기대에다가 살짝 꺼져먹어. 먹어 이제 버섯 가.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이동 신화 이제 구구단이구나. 네. 그래요. 김솔, 이동. 김영은 좀 가운데로 하신 게 좀 좌측으로, 예, 견 가운데 측이에요. 예. 이거 계란을 좀 없애야 돼. 네. 이거 양계장 그 쓰는 게 없어요. 한 장 말해보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